일본 전국시대 천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자 박지방의 다이묘들이 정권을 잡으려다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현대의 일본 총리와 공권력의 힘이 약화되자 새로운 혼란이 시작되었는데 바로 일본 최고가 되려 전국 고교 시대입니다. 전국의 고등학교가 임시 휴학을 하게 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세력들에 의해 고등학생들이 무차별적으로 유괴되었기 때문이죠. 경찰들이 유례없는 경비체제를 갖췄음에도 학생들의 행방불명 사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일으킨 세력은 경찰의 공권력을 능가하는 힘을 지닌 것으로 추정됐죠. 결국 경찰들을 믿지 못한 학생들이 직접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타이오 학원에 열혈 전학생이 나타나는데 그는 이치몬지 바츠 타이오 학원에서 일하던 어머니가 행방불명되자 범인과 어머니를 찾기 위해 전화갔죠. 와카바 히나타 히비키단의 최강류를 사용하는 요고생이며 참견하기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무작정 아츠와 동행합니다. 카가미 쿄스케 타이오 학원 분기 위원장이며 아츠와 히나타가 사고칠까봐 따라다닙니다. 명문체육 고교인 고린 학원에서 학생들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와무라 쇼마 프로야구의 지명을 앞둔 신영 슈이치가 누군가의 공격으로 부상당하자 범인을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유아라 나츠 배구 부원들이 누군가에게 습격당하자 복수를 위해 쇼마와 동행하죠. 로베르토 미우라 고린 축구부 골키퍼이며 친구인 쇼마와 나츠가 걱정되어 동행하기로 합니다. 한편 전국의 양아치들이 모인 개도 고등학교에서 총대장이라 불리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카자마 다이고 무법지대였던 개도 학교를 장악하고 타 학교와의 전쟁도 멈춘 인물이자 하지만 알 수 없는 세력에게 납치되었고 학교가 다시 무법지대로 변하게 되자 다이고의 남동생이라 주장하는 이가 나타납니다. 카자마 아키라 다이고를 찾기 위해 개도학교로 전화갔으며 평소 헬멧을 쓰고 있지만 진짜 정체는 여자입니다. 야마다 에이지와 이스루기 갓 이 둘은 행방불명된 다이고의 부하였으며 아키라가 여자인 줄도 모른 채 동행하고 있자 상류층 외국인 학생들이 다니는 퍼시픽 하이스쿨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루이 브롬웰 일본을 증오하는 미국인 학생이며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죠. 티파니 로즈 루이와 미국으로 함께 돌아가기 위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보먼 델가도 루이와 로즈가 조사를 위해 행동을 개시하자 감시하기 위해 따라다니고 있죠. 타마가와 미나미 학원에 다니는 카스가노 사쿠라 히나타와 나치의 친구인 사쿠라는 유와 같은 스트리트 파이터가 되기 위해 떠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연을 가진 고등학생들이 서로의 학교를 탐색하고 싸우기 시작하죠. 로이 이름은 일본인에 대한 반감으로 다짜고짜 바츠를 공격해오는데
아츠가 승리하자 로이는 타이거 학원을 습격했던 배우가 저스티스 학원이라는 정보를 제공해주자 저스티스 학원은 일본을 대표하는 초엘리트 학교입니다. 그 사이 쇼마이랑과 아키라 이름은 누군가의 습격을 받는데 범인은 저스티스 학원의 쿄코와 히데오 선생이었자 우수한 학생들을 찾아 공격하고 자신의 학원으로 강제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츠 이름도 습격하는데 패배한 선생들은 지금까지 일들을 전혀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세뇌를 당해 이용당했던 것이죠. 마치 이름은 원형을 찾기 위해 저스티스 학원으로 갔고 그곳에서 학원장인 라이저를 만납니다. 그때 쿄스케는 갑자기 라이저에게 협력해 바츠와 히나타를 공격하자 이들도 누군가에게 세뇌를 당한 상태였고 정신 차린 라이조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츠는 어릴 적 헤어진 자신의 아들이며 어머니를 납치한 것은 쿄스케라고 말하죠. 라이조가 세뇌가 되기 전 아내를 구하기 위해 먼저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쿄스케는 친형의 지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납치했다고 말하자 쿄스케의 쌍둥이 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저스티스 학원의 학생이자 이마와노 효 라이조와 선생님들을 세뇌시켜 학생들의 납치를 명령한 원흉이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세뇌 및 군대화시켜 일본 전체를 지배할 계획을 꾸민 것이자 僕が 바츠의 母親を 誘拐したのは 兄さんに 逆らえなかったからだ. でも今は違う. 僕は 大切な 仲間と 自分 自身の ために 兄さんを 倒す. 私は大切な友達のために。俺は仲間と母さんのためだ。 くだらん。 実にくだらん。 바츠의 활약으로 효의 쿠데타 계획은 끝납니다. 쿄스케는 형을 용서하고 갱생을 위해 설득했고 바츠는 어머니를 무사히 구출한 뒤 라이저와 오해를 풀고 아버지로 받아들이자 납치와 세뇌를 당한 학생들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와 다이고도 무사히 돌아와 개도하고는 평화를 되찾습니다. 여자인계에 들통난 아키라는 세이준 여학원으로 다시 전학 갔고 쿄스케 덕에 세 사람이 된 효는 사제와 함께 모든 학교들과 화친을 맺기로 하죠. 이렇게 1년 동안 학교들끼리 교류하며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다시 한번 학교 간 전쟁이 일어납니다. 궤도학원의 총대장 다이고는 난데없이 모든 학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뒤 여동생 아키라가 있는 세이준 여학원을 공격하자 히메자키 아오이 세이준 여학원을 대표하는 불량배로 3,000명에 달하는 부하들을 이끌고 궤도학원에게 대항합니다. 아키라는 돌변한 오빠 다이고를 설득하기 위해 찾아가지만 이미 누군가에게 세뇌를 당한 상태였죠. 결국 아오이와 유일한 친구인 유리카와 함께 원흉을 찾아 나섭니다. 타이어 학원과 퍼시픽 하이스쿨은 라이벌 체육대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돌변하여 전쟁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바치 일행 앞에 나타나는 누군가. 그는 키리시마 쿠로. 쿠로는 바츠를 굴복시킨 뒤 사라지고, 바츠는 자신의 약함에 충격받아 어디론가 떠나버리자 티파리는 로이와 난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특종을 노리던 태양학원 신문부 히비키라는 델가도 유원장과 동행하자 바츠를 공격했던 쿠로는 라이조도 습격했고, 근무한 쿄쿠와 히데오 선생이 쿠로를 찾고 있습니다. 데케츠 하야토, 태양학원 제육교사이며 쿄코 선생을 사모하여 잘 보이기 위해 돕고 있죠. 그러나 사라졌던 바치가 나타나 선생님들을 공격했고, 뿐만 아닌 여러 학교에 쳐들어가 학생들을 무참히 공격했습니다. 고린학원의 모모는 바치가 자신을 공격했다고 쇼마에게 일렀고, 쇼마 일행은 복수를 위해 타이오 학원을 공격하자 학교 간 갈등이 심해져 전쟁은 더욱 커졌습니다. 모든 세력이 약해지자 쿄스케와 히나타 앞에 바치가 나타났는데, 하지만 그는 바치로 변장한 쿠로였죠. 그동안 학생들과 선생을 습격한 바치는 가짜였고, 타이오와 퍼시픽 학원 간 난투 사건도 쿠로가 학생들을 세뇌시켜 일어난 일이었으며, 다이고 또한 쿠로에게 세뇌당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유리카는 쿠로의 친누나였고, 모모는 쿠로의 명령을 받고 학생들을 이간질시켜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암흑 생도에 1년 전 이마와노 효가 이루지 못한 일본 정복을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특히 이마와노 일족들을 이용하려 했는데, 효와 쿄스케뿐 아닌 바치와 라이조도 이마와노 일족이라고 말합니다. 쿠로는 바치를 유인하기 위해 히나타를 납치했고, 쿄스케가 구하려 하지만 효가 나타나 막아서죠. 갱생했던 효는 이미 쿠로에게 세뇌되었는데, 위기의 순간 진짜 바츠가 등장합니다. 쿠로에게 패배했었던 바츠는 아버지 라이조와 지옥 훈련을 했었고, 더 강력해진 버닝 바츠로 돌아온 것이자 히나타를 구하기 위해 저스티스 학원으로 가는 바츠 이래, 그곳에서 바츠는 쿠로와 다시 싸우게 됩니다. 둘이 싸우고 있는 사이 로이 일행이 나타나 히나타를 구해주고 쿠로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갑자기 효가 난입하는데, 놀랍게도 바츠가 아닌 쿠로를 공격합니다. 효는 쿠로를 죽이기 위해 지금껏 세뇌당한 척 연기한 것이었죠. 쿠로는 죽었지만 효가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라이조가 나타나 효를 죽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효의 복음이 부러지면서 봉인되어 있던 사념이 효를 지배해갔고, 사념의 정체는 일본 정복을 노리는 효의 아버지 무겐이라고 말하죠. 효는 무겐에게 잠식되기 전 자신을 빨리 죽이라고 말합니다. 무겐을 물리쳤지만 효는 죽고 말자. 일본을 전복하려던 음모는 저스티스 학원이 불타면서 끝났습니다. 세뇌가 풀린 다이고는
모전 학교와 휴전을 선언했고 학교 간 전쟁도 끝이 났죠. 유리코는 과거의 잘못을 사죄했고 아키라가 우정으로 용서해주며 다시 친구가 됩니다. 쇼마는 나치에게 고백하려 하지만 모모가 난입하는 바람에 실패했고 쿄코와 히데오 선생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죠. 둘 사이의 관계를 눈치챈 하에토는 오열했고 사쿠라는 더 강해지기 위해 일본을 떠나 세계로 향합니다. 바치가 효를 죽인 후 교수케는 종족을 감추었죠. 친구들은 졸업 때까지 교수케를 기다렸지만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델가도는 일본을 증오하는 로이를 계하시키기로 결심했고 로이는 이때부터 마음을 바꾸었고 일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이후 델가도는 일본에 남아 선교사가 되었고 로이는 티파니와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티파니는 로이의 경호원이 됩니다. 로이는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이 되었고 일본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여 더욱 돈독한 관계로 발전시킵니다. 티파니는 영부인이 되었죠.